살아있는 계란입니다.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삼일농장의 계란입니다. 지금 산에 가고 있습니다. 백패킹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결국 올라가거든요. 오늘 안 가면은 계속 또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녁은 간단하게 김밥이랑 맥주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샀고요. 일단 올라가 보고 아 이거 도저히 못 자겠다 싶으면 그냥 내려와야죠. 아 경사가 높아가지고 벌써 힘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 가본 곳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. 산 가운데 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뷰 같은 것도 없어요. 근데 숲같이 되게 예쁘게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 데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한 30분 걸었는데 아 굉장히 힘듭니다. 경사가 높아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지. 제가 오늘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지금 아저씨 두 명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. 저 아저씨 두 명이 딱 나가면은 구석진데 텐트를 한번 쳐볼까 해요. 보시다시피 까마귀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 까마귀들이 밤에 뭐 공격을 하거나 그렇진 않겠죠. 까마귀가 굉장히 커요. 일단 해가 지기 전에 김밥이랑 맥주를 사왔는데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두워졌는데 제가 김밥 먹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넷플릭스 미드를 좀 다운받았는데 그거를 좀 본 다음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는데요. 보니까 이제 슬슬 아까 앉아있던 아저씨들도 돌아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텐트를 칠지 아니면 저 위에 나무 밑에 데크 같은 게 또 있거든요. 거기다 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7시 넘어서 사람이 안 보이면 그때쯤 칠 생각입니다. 카메라를 안 켜고 이걸 땄네요. 따는 소리를 좀 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실수를 했습니다. 돈가스 김밥인데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습니다. 맥주는 편의점에서 기네스 맥주를 샀습니다. 제가 사실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산에 와서 잠을 자는 건 처음이거든요.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올라와 봤습니다. 지금 이제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사람은 거의 안 올 것 같아요.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낚시 갈 때 쓰던 텐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왔고 이거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걸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빌려왔습니다. 집에서 한번 쳐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
간단하더라고요. 네 군데 끼우고 세워서 위에 청 같은 거 하나 더 치면 끝이더라고요. 예, 그래도 처음 치니까 이렇게 좀 허술합니다.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끼우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위에 하나 더 덮어야 되는데 사실 뭐 안 덮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저 쳐보겠습니다.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나가지고 조금 허무하네요. 안에다가 매트도 깔 거고. 예, 뭐 매트 같은 경우도 집에 같이 있던 겁니다. 매트가 있죠. 예, 매트 깔았고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좀 집어넣고 조금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해가지고 크레마 전자책을 가져왔거든요. 이거 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대로 읽은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살 때 세계문학 베스트 40권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뭐 1984, 베네치아에서의 죽음, 그리스인 조르바 등등. 이제 지금 10시가 넘었고요. 지금은 뭐 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8시 반인가? 야간 산행 하시는 분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9시 넘어가지고 뭐가 샥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자전거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올라올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. 근데 밤에도 산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나 봐요. 뭐 이러고 있습니다. 그냥 텐트 안에 배낭하고 모든 걸 지금 다 텐트 안에, 신발도 텐트 안에 넣어놨고. 비는 안 올 것 같아요. 침낭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춥진 않습니다. 그래서 침낭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에어 베개에다가 가운데 저거는 경량 패딩이거든요.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. 근데 아마 베개로 쓸 것 같고. 지금 후레쉬는 아이폰으로 비치고 있는 거고요. 약간 무서운데 가끔씩 좀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아까 전에는 새가 잠깐 날아왔던 것 같아요. 새가 제 텐트를 잠깐 건드리고 갔고, 그리고 뭔가 저기서 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동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아까 그리고 까마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까마귀는 어디로 다 떠난 것 같습니다. 밤에는 여기 안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해질 때쯤에 까마귀가 저쪽으로 막 가는 걸 봤거든요. 까마귀는 다른 데로 간 것 같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. 잠깐 밖에 나왔는데 제 텐트가 저기 보이죠? 아, 이제 좀 자야겠네요. 5시 조금 넘었는데 슬슬 해가 뜨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짐을 대충 싼 것 같습니다. 나가볼게요. 정리를 했습니다. 깔끔하게.
한번